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폭등 장세였죠. 이렇게 이제 크게 끌어내린 부분이 전부 다이 공매도들의 설계입니다. 설계. 이런 설계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설계 작업이 이제 끝났죠.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동반 상승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주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패턴이죠. 일어나는 패턴인데, 이런 이제 공매도들의 설계로 주가 급락을 하면은 이제 정말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통 받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다 그랬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유 없습니다, 지금. 무슨 뭐 서브프라임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무슨 머크 먹는 치료제가 벌써 나와가지고, 이제 항체 치료제는 다 끝이 났고, 백신도 다 필요 없고, 그런 분위기로 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있다 해서 백신이 완전히 이제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게이 공매도들의 설계 덕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실컷 내리고 이제 신용미수 많이 털었죠. 많이 털고 그 물량들 밑에서 싹 걷어가 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개인이 4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4천 매도.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연기금이 또 매도했죠.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계속 또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르면서 외인 기관은 또 매수를 조금 했죠. 신한은 오늘 내내 매도하는 척했지만 장 끝날 때 매수로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은 정말로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 재가치를 전혀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공매도가 정말로 많이 쳐져 있죠, 여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번에 공매도들이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 아주 설계를 제대로 하고, 뭐 연기금이 여기에서 또 이제 조연 정도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자,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갔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개인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돈들이 외국인의 공매도들, 메이저들, 호주머니로 슥슥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그쪽으로 돈이 다 이동이 되죠. 이게 이제 공매도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생으로 해서 공매도 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다시 사갖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뭐, 이 정도면 공매들이 증시를 움직이는 신이다. 공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주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신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 공매도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풀리자마자 이상현상이 지금 벌써 몇 번째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부터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현상이 우리 증시 전체적인 이상흐름이 정말로 자주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도 셀트리는 열심히 또 공매도 쳤습니다. 자, 7만 4천 주 정도 매도 나왔는데 업팅룰 예외 4만 1천 주, 업팅룰 적용이 3만 2천 주. 자, 지금 뭐이 셀트리는 조사 한번 들어가야죠, 이 정도면. 들어간다고 해도 한번 조사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그런 지금 배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작업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 기관 6천억 사고 외인이 1천억 팔았죠. 코스닥이 이제 외국인이 3,300억 밑에서 이제 다 걷어갔죠. 3,300억 걷어가고 기관이 800억 걷어가면서 개인이 4천억 다 던져줬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이제 이렇게 다 물량을 던져 버렸죠. 물량을 완전 바닥권에서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꽤 많이 큰 폭으로 올랐죠. 거의 뭐한3% 정도를 올랐다 그러면 별로 못 올랐네 싶을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3.3% 상승에 코스피가 1.7% 상승했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은 지금 천은 0.5%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6% 올랐습니다. 제약이 2.2% 이렇게 올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셀트리온 외국인이 23,000
기관이 만천, 매수 들었죠. 연기금은 또 매도죠. 연기금. 연기금이 또 매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도 같이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도 연기금이 2만 5천 매도, 기관이 그래서 매도했죠. 투신이 9천조, 외국인은 3만 3천 매수, 제약은 외인이 6만 7천 매수에 기관이 7천조 매도, 연기금이 또 매도했죠. 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닥권에서 특히 연기금들이 더 악질이죠. 더 악질입니다, 이것들.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져가겠다. 더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가져가겠다. 뭐 그런 지금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신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도로 잡혔죠. 계속 매도로 잡히다가, 6만주 정도 매도로 잡히다가, 지금 6만 4천주 매수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상위 5개 증권사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작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신한 계속 판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요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64,000 매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쭉 매수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막바지는 24,000주 또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속고 속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셀트리 0.4%, 삼성전자 0.4%. 근데 삼성전자가 0.4% 올라간 거는 얼마 안 내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뭐 바이오주들 오늘 전부 다 급등했죠. 엄청나게 내렸는데 남들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죠. 기아도 6.8%, 원익 IPS 반도체 장비 6%, 카카오게임 7.5%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 HM 1%고 셀트리온 뭐 0.4% 이렇게밖에 못 올랐죠.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SK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작업을 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많이 지금 투자해놨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많이 투자해놨죠. HLB도 많이 투자해놨죠. 이런 종목들은 좀 별로 오늘 재미를 못 봤죠. LG화학도 지금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쳐 10조 이상 쳐놨죠. 올해 3월, 5월달 이후에 10조 이상 공매 친 종목이 또 LG화학입니다. 이게 또 오늘 오르지 못했죠. 자, 요런 분위기였는데, 자, 지금 뭐 충격적입니다. 100만주 거래, 130만주 거래가 됐는데, 결국은 뭐 0.5%, 이 좋은 장에 0.5% 오르고 마감했죠.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오늘 오르지 못하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제 키마추이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요렇게 이제 오르지 못하게 되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끝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락, 요 3일, 하나, 둘, 셋,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막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좀 올라가다가 쭉 밀어버렸죠. 밀고 다시 살짝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뭐 셀트리온은 너무나 지금 이상한 흐름이죠. 너무나. 회사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주가가 지금 쭉 내려서 오르면 내려간다. 얘는 올라도 내려가. 남들 오를 때도 못 올라가.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죠. 이때하고도 유사하게 각종 호재, 얘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못 올라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버티면 근데 올라가죠. 버티면 지까지 이렇게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참으로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얻어맞고 진행이 되고 있고, 주주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거의 뭐 나 몰라라, 주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참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지금 각종 호재 소식은 막 뿌려대도 시원찮을 판인데, 뿌릴 만한 호재는 많습니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있죠. 주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가 보죠. 자, 그럼 셀틴 헬스케어도 이렇고. 지금 그래서 지금 공매도 하고 지금 회사하고 이해관계가 지금 좀 맞아떨어진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입니다. 정말로 많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은 먼저 이제 바닥 잡고 양봉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양봉 못 나왔죠. 그러나 계속 올라가면 누른다, 올라가면 누른다, 이런 학습을 계속 시키면서 물량을 계속 털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당히 실망스러운 오늘, 특히나 남들 다 내릴 때 같이 내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될 수 있는데, 남들 오를 때 못 오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죠. 밀리는데 어차피 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지금 셀트리 지금 21만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루어낸 게 얼마나 많은데, 유플라이마 개발 성공했죠. 레키로나 개발 성공했죠.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도 아니고 정식 사용 승인이 이제 곧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연기금에서 계속 작업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작업을 많이 했고, 이제 개인들 물량들 받아서 저가에 받아가려는 그런 흔들기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계속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가면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다. 어차피 전고점 들고 올라가겠죠. 전고점 여기 전고점 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쭉쭉 올라가죠. 이렇게 시장이 어찌 되든 말든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 레키로나 이제 정식 허가를 받게 되면은 50%짜리 알약, 그것도 뭐 좀 산다 그러면 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레키로는 먼저 확보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상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릴리하고 리제네론하고 레키로나 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 중에서 유럽은 레키로나를 선택했다. 많이 만들어져 있고 가져가기가 쉽겠죠. 많이 확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버티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는.